주인은 식당을 하니까 재료나 음식이 남아 돌잖아요. 그런데 하루에 한 끼도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. 그분들이 여기 동사무소에 놔두고 누구나 아무나 눈치 안 보게끔 하나씩 가져갈 수 있게끔 좋은 치즈에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. 그래서 네, 앞으로 계속 우리나라에 진짜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치즈에서 이렇게 공유냉장고를 하게 된 겁니다. 저희가 이게 공유 냉장고를 만들게 된 이유가 취약계층, 저소득층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좀 속상한 면도 있어요. 젊으신 분들이, 애기 엄마들이 이게 SNS를 잘 하잖아요. 저희가 SNS에 불과 얼마,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지만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됐어요. 쇼핑하듯이 와서 삭스를 몇 개씩만 가져가세요. 근데 이 진짜 나이 드시고 연세 드신 어려우신 분들은 이 SNS를 모릅니다. 할 줄 몰라요. 네. 이런 게 어디에 있고 뭐가 가져가야 되는지 안 가져가야 되는지 눈치도 보고 마음대로 못 가져가시거든요. 근데 정말 얼굴 두껍고 좀 이러신 분들은 막 몇 개씩 막 가져가시고 아침 저녁으로 가져가시고 날도 날마다 쇼핑을 여기서 해서 가세요. 그냥 그런 게 좀 많이 속상하거든요. 근데 이게 정말 제대로 이렇게 홍보가 돼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취약하신 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. 날마다 하루에 한 개씩. 공유 냉장고 파이팅! 파이팅!